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초록배입니다. 코드 번호가 04782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초록배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초록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초록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뱀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드라마를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라마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드라마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라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제작한 회사가 바로 초록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영이 되었는데요. 종영에 되었을 때 시청률이 무려 28.5%나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이 펜트하우스 시즌 지금 2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2와 아니다 3까지 하자. 이왕 하는 거 3까지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철업뱀에서 계약을 맺을 때 펜트하우스 시즌 2까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3는 아직 맺은 게 없죠. 3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고 하는 드라마 역시도 시청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드라마가 방영하고 있는 채널이 TV조선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TV조선에서 시청률이 7% 8%씩 나오면 굉장히 시청률 높은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청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청률이 6.9, 7.2, 8.9, 7.6, 평균적으로 7%, 평균적으로 7% 이상은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도 굉장히 괜찮다. 여기 TV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TV조선이기 때문에 7%의 시청률 결코 낮은 게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 초록뱀은요, 하반기에 그날 밤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김수현과 차승원이 주연을 했다라고 하죠. 여기다가 방탄소년단은 아직 제대로 재료가 나오지도 않았죠. 드라마 유수라고 합니다. 유수라고 하는 드라마는 BT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TS 이 다이나믹의 안무 영상이 1억 뷰가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초록뱀은 정말로 대박이 터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초록뱀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보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자만이 대박을 가지고 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어를 낚으시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팔게 아니라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거는 더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8%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난 여기서 나갈 거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다린 날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많이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기다리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BTS 관련해서는 아직 주가가 전혀 올라가지도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거, 이 위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만 하시면 되겠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다우 산업,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무료 추천주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